항구라는 곳에 진짜 오랜만에 온 것 같아. 아, 바다 냄새. 네, 바다 냄새. 와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네, 선장입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네, 아레나 선장입니다. 네. 오늘 출항이 괜찮은가요? 날씨가 조금 그렇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나갈 수는 있는 거예요? 예, 네, 나갈 수는 있는데 네. 파도가 많습니다. 네. 그렇구나. 오늘 그럼 낚시하기 그렇게 썩 최상의 상태는 아닌 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서울에서 만선의 꿈을 그러니까 만선의 꿈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날씨가 안 좋아져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일단 열심히 가서 한번 해봅시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. 와, 근데 배가 생각보다 엄청 큰데? 와, 배가 진짜 크면 큰데. 크면 덜 출렁거려서 네. 더 좋아요. 아, 이게 낚싯대구나. 오, 시동 걸었어. 와. 드론 지금 띄울 수 있나? 지금 가능한가요? 지금요? 지금 일단 예. 제가 이거 일단 들고 그 비 안 와서 다행이다. 여기 왜 슬로우가? 아니 이걸 인서트 인서트 인서트. 낚싯대 하나만으로도 이 장소와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. 아, 윤 감독님 디테일이 있어서 그래요. 물건 하나하나 네. 섬세하네. 섬세. 윤태일이네 윤태일이야. 아 근데 날씨가 너무 아쉽다 진짜. 지금 돼요? 돼? 될까? 자 나갑니다. 안 돼요? 아, 해볼게요. 저 이건 처음 해보는 거예요. 그래요. 괜찮아요. 빠져. 빠지면 안 되는데. 괜찮아요. 오, 좋아. 아, 성공했어. 됐어. 드론에 도는 맛이 시원하네. 예, 시원하죠. 무슨 소화제 같아요, 화면이. 어때요, 지금? 아. 좋다. 아, 좋아. 아, 흔들면 안 돼. 못 써. 선장님 백샷 좀 찍고 올게요. 선장님 운전하시는 모습 한 번만 해주세요. 멋있다. 이거 좋다. 요 슬로우는 굉장.